자, 안녕하세요. 야생TV 구독자 여러분. 자, 이번에는 휘무지 시즌2 화분을 통째로 눕혀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수국을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자, 8월 19일인데요. 이번에는 19일날 요거를 제가 촬영을 했는데 요거 뭐 잘 안되는 거, 삽목이 잘 안되시는 분들만 보라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 뭐, 보기 싫은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게 7월 25일 날, 영상, 휘무지 시즌2로 이렇게 이 영상이죠.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베란다에서 해도 되고, 땅에서 해도 되고, 화분에서 해도 되고, 토방에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지금 하셔도 돼요. 뭐 날씨가 춥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그 안에 하시면 돼. 한 달이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기다리십시오. 자, 개봉 막두. 25일 됐어요. 자, 오늘 8월 19일이니까 약 25일 됐습니다. 25일. 네.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어놓은 건 물이 좀 잘 들어가라고 일부러 뚫었는데 너무 잘 말라서 매일 줘도 말르더라고요. 밖에다 놓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 가지를 휘무지를 했는데 반은 흙에 해놓고 반은 그냥 놔뒀어요. 왜 나머지는 그냥 밖에다 나중에 심어서 내년에 꽃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번 빼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뿌리가 잘 났죠. 아주 성공적입니다. 아주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귀엽고 아예 앙증맞고 너무 감사하죠. 물만 잘 주면 돼요. 휘무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라서 하는 건 삼복이라고 그러고 꽃꽂이라고 하고 흙에다 묻는 건 휘무지예요. 이렇게 휘어서 묻는다고 해서 휘무지거든요. 이건 물만 말리지 않으면 거의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좀 녹음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아주 너무 이쁘게 잘 났는데 지금 요거 이제 잘라서 화분에다 분갈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삽목을 하면서 자꾸 발근제 같은 거나 그런 걸 잘 못 써가지고 자꾸 썩고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최고 좋다는 거, 장수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난 부위를 잘라서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다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자, 분갈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자르겠습니다. 예, 여기 중간쯤에 뭐 비스듬히 잘라도 되고요. 예, 뿌리가 참 이쁘게 잘랐죠. 남은 것은 그대로 키우든지 아니면 하단에 심든지 하겠습니다. 이게요, 하나 뿌리, 두 개, 여기까지 나왔어. 세 개, 여기도 나왔어. 이거 여기도 잘라서 심어도 살겠네 이거. 여기도 눈 나오겠죠. 여기. 이거 심으면 됩니다. 물은 잘 주셔야 돼요. 뿌리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땅에다 그냥 심을 거예요. 내년에 꽃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많이 죽었지만 이게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 남기고 나머지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죠. 여기 밑에 받침에 하게끔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휘무지 없으면 다라이에다가 대에다가 흙 담아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밑에 구멍은 물론 뚫어놔야죠. 그래서 쓰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쓰러져도 이렇게 해서 했다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뿌리가 여기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